오늘 생각해 볼 단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우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또한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쉬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또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내 삶과 생명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먼저 저의 삶만 되돌아봐도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찌 보면 제가 처했던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자면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더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있는 목사로 세워주셨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다내 힘으로 된 거야, 내 노력으로 이뤄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 너무 많은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저 은혜인 줄 모르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발견하시고 은혜에 걸맞는 기쁨과 감사함 가득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